할렐루야. 여러분은 정호승 시인이 쓰신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잘 아실 겁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이 시대 최고의 감성시인이요, 언어의 연금술사인, 그리고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시특강을 해주신 우리 정호승 시인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서정성이 돋보이도록 아주 좋은 명시 중에 명시를 써주셨습니다. 고래는 얕은 시냇물이나 또 호수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저도 아마존 강을 가보니까 바다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마존 강 같은 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강이라 할지라도 고래는 강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푸르고 드넓고 깊은 바다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고래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푸르고 드넓은 바다를 우리 마음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래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듯이 우리 마음의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래 한 마리가 푸른 바다를 푸르게 할 뿐만 아니라 푸른 바다 역시 고래를 위하여 푸른음을 유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위대한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루하루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마음의 푸른 바다를 가지라고, 푸른 바다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해일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푸른 바다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바다에서 거대한 고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고래는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사랑과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위대한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꿈도 있고 이상도 있고 사랑도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또 한 번의 시적 이미지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올라 별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아마 별의 이미지를 꿈 너머의 꿈이요, 이상 너머의 이상이요, 그리고 사랑과 자유를 넘어선 그 어떤 사랑과 자유, 초월적인 사랑과 자유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고래가 바라보는 별은 우리의 꿈이 꿈이 되게 하고 생명이 생명이 되게 하고 이상이 이상 되게 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삶의 초국적 이상이요, 꿈이요, 그리고 생명과 꿈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래가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우리가 가끔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시리도록. 아마 이런 시의 내용을 다시 알고 이 시를 읽으면 이야 정말 좋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늦게 모든 걸 마치고 아마 12시 전후가 되었을 거요, 제가 곤지암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기도원의 밤하늘은 조각구름들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신도시와 저 곤지암은 다르다는 거예요. 조각구름이 있지만 그 별, 조각구름 사이로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유영하고 있는 고래들과 함께 마음의 별들을, 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고래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역시 청년의 가슴을 가지고 있어. 내 안에는 여전히 사랑이 있어. 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야. 이런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슴은 과연 푸른 바다입니까? 그리고 마음 바다 속에 있는 고래들을 향하여, 고래들을 위하여 과연 밤하늘의 별들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푸른 바다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바다 안에 고래 한 마리가 유영하게 하는 맑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낭만, 선수시대를 꿈꾸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장이 정호성 시인에 의하면은 바로 청년의 심장이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 시간에 가슴마다 파도치는 젊은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마다 파도친 우리들의 젊은 눈동자에 길과 진리 대신이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 바다는 우리 마음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사회, 우리의 대한민국도 푸른 바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수많은 고래들이 유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래가 없으면 어떻게 바다가 푸르를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를 평론하고 이 독자로서 시를 이해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 고래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고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시를 끌어당겼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거대한 고래가 되어서 이 시대를 푸른 바다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래들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이 고래를 적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푸르른 바다로 만드는 고래, 이 시대와 사회를 푸르른 바다로 만드는 이 고래들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는 정말 영혼의 순수시대를 꿈꾸는 목사의 가슴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겉보기는 터프하게 생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마 저 철학이도 설교를 들은 사람, 목사님 꼭 시인 같지 않게 설교를 한다고. 아니 여러분, 내가 맨날 시인처럼 있으면 되겠습니까? 터프할 때는 터프하고 광장에 나가서 싸우는 검투사처럼 말이요, 용맹이 있을 때는 용맹이 하고 시를 쓸 때는 또 시적 감수성과 서정성을 가지고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전천후 목사가 돼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터프하고 쿨하고 상남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가 그래도 순수시대를 꿈꾸며 동심을 가지고 있는 시인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푸른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는 한 마리의 고래, 고래가 순수시대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푸른 바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푸른 바다의 전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푸른 고래 한 마리가 사랑의 몸짓을 하는 그 마음의 세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며 깊고 푸른 꿈, 순수 시대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인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아름다운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다가 되자, 바다가 되자, 물결 넘실 뒤인 너는 바다가 되자, 바다가 되자, 어떤 사람이 물어볼지 몰라요. 목사님, 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고래라니요? 그리고 그런 고래 한 마리가 이 시대를 푸른 바다로 만든다, 이거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비약을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역사. 구한 말기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하였고 이미 어둠 속에 잠겨버린 나라였습니다. 조선의 미래는 없었습니다. 그런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의 형편은 조선 땅에 첫 번째 발을 디뎠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지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그래서 연이 베어드 선교사는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 사모님입니다. 한국에 내리기 전에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하여 불렀어요. 지금은 이런 찬송 별로 안 부르지만 선교사들이 다 얼마나 애창해 불렀던 노래인 줄 아십니까?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막 그냥 하나리 미라리 되어서 눈물을 흘렸죠. 그 미라리 정신으로 먼저 교회를 세웠고 학교를 세웠으며 병원을 세웠습니다. 스크랜턴 여선교사는 이화학당을 세우는 이화이자 되게 되었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웠고요. 연세대학교요. 아펜젤러는 배지학당. 그리고 베어드 선교사는 평양에 불모지에 가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평양으로 가서 숭실학교, 오늘 숭실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깨웠습니다. 잠자는 민족 혼을 일깨웠습니다. 어둠에 잠들어가는 역사의 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게일 선교사는 한글을 보급하는 데 앞장을 섰어요.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한글 학습 교재 유몽천자를 이렇게 편집해서 냈습니다. 저 교재를 가지고 한글을 교육을 시켰어요. 게일 선교사는 철로 역정을 맨 먼저 번역을 했고요. 또 더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기독교 문학을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게일 선교사는 우리 한국의 문학을 외국으로 번역을 해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은 그때는 못해 선교사가 가능했지요. 헐버트 선교사는 3인 필지를 썼습니다. 이 3인 필지는 세계 역사와 지리를 한글로 설명을 해놨어요. 흥선대원군의 세국 전책으로 말미암아 문명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조선 사람들에게 저 책을 통해서 세계 역사, 지리, 문화 뭐 시대 흐름을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거 지금 인터넷에 따온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다 소장하고 있는 원본입니다. 영인본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찍이 역사의식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나 기독교와 관련된 근현대사 자료를 그냥 많이 많이 모았습니다. 교회가 형편이 어려울 때도 그냥 계속해서 사드렸는데 저런 책이 지금 수백 종이 넘습니다. 어지간한 남아 박물관보다 우리 교회가 많을 정도가 되어 제가 봐도 기특해요. 한 권에 6천만 원, 8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저거 가지고 제가 튀어도 평생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것으로만 제가 꼭 고집 안 해요. 한국교회 역사 박물관 제가 세우면은 여러분, 내가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당회원들과 의논해서 내가 기증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기증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증도 값어치게 하는 거예요. 줄똥말똥, 줄똥말똥. 그렇다고 또 여러분도 헌금을 할똥말똥 그런 거 배우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때 선교사들은 한 알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위대한 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고래들이 조선 땅에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뿌렸고 우리의 조선 땅을 푸른 바다가 되게 하여 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한 마리의 고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와 이 사회의 바다를 우리 모두가 푸르고 또 푸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호승 선생님의 시적 이미지를 가져다가 지금 오늘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시겠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병선이라는 분을. 이분은 전라남도 순천에서 사셨던 분인데 상주 박씨의 16대 손이었습니다. 그것도
367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를 가지 않고 그 집에서 대대로 내려와 16대 대종손이요. 한 번도 이사 가지 않고 순천에서 367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던 대종손. 이 사람 예수를 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 사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시장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절대 안 믿어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가 얼마나 많고 선영을 얼마나 대종선이요 얼마나 많은 우상과 미신을 섬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안에 아주 이쁘장한 이 박병선이가 여자 이쁜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얼굴이 이쁘니까 혹하고 결혼해버렸어. 종교가 무엇이요? 제사 잘 지내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단순 그냥 해가지고 딱 해버렸어. 이 여자가 얼마나 예수를 독종으로 믿었든지 간에 이분이 한 마리 고래로 그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남편에게 전도하지요. 시부모에게 전도하지요. 시동생 다 전도하지요. 그때 남편 예수 믿겠습니까? 그 여자도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367년 동안 집에서 살아왔고 한 집에서 살아왔고 16대 대종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진작 전국 교회 우리 나라가 다 붕해버리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버리게요. 그렇게 전도가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여자는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기 시작합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 아무리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면 여자가 화사하게 여보 오세요 하고 이게 좀 해야 돼. 우리 집사님들 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그렇게 늦게 오냐고 하면은 남편이 자꾸 새끼로 세요. 좀 예뻐라고 화장도 멋있게 하고 좀 멋있게 해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남자가 와서 순천시 공무원이었고 순천시 과장이 되어가지고 아이 집구석에만 하면 여자가 끙끙 앓아가고 누워있으니 어머니가 밥을 내주니 참 환장을 노릇이요 짜증나지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 아이고 차라리 빨리 죽어불소 죽어불소 자네가 죽어야 내가 세장가를 가지. 이 남자들은 참 엄청하네. 어쨌든 정은숙은 10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겠습니까? 외로운 고래 한 마리는 푸른 바다의 신화와 전설을 이루기 위해서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병이 안 났으니까 이제 남편 박병선은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버리고 이혼하자고 도장 찍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셔야 됩니다. 박병선 나쁜 사람 아니요. 16대 대종선이 자식 하나 못 봤으니 당연히 그럴 수가 있죠. 옛날에는. 그러자 이제 아내 정은숙이 박병선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제안합니다. 여보 내가 기도원에 가서 결판 기도를 낼 테니까 기도원에 가서도 병 낫지 않으면 그냥 깨끗하게 이혼하겠습니다. 내가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원에 가서 깨끗하게 병 고침을 받고 오면 당신 예수 믿고 나와 함께 교회 다녀야 돼. 이 박병선이가 열이 벙해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위자료 한 푼도 안 받는다는 말에 약속을 딱 해버리고 말았어. 이 남자는 참 그래. 아무튼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일주일 만에 다 나사버렸어 병이요. 근데 그냥 오면 안 돼. 삐썩 말라갖고 그냥 완전히 광대 나와서 기도원에서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계속해서 몸매 관리를 하고 한 달이 되어서 맛있게 해가지고 아주 삼삼하게 아주 화장을 진하게 아주 그냥 술집의 여자보다 더 진하게 그리고 집에 와서 여보 난 나섰어. 여러분 이 박병선이 상남자야.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을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순동교회라고 아이 새 예배당을 지었는데 막 빈자리가 그냥 태반이야. 다 빈자리가 막 줄줄이 그 모습을 딱 보고요 교회 나가던 첫날 이 상남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내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저 빈자리 내가 채우겠습니다.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날부터. 누구한테 갔느냐. 술친구부터 갔습니다. 자기 생활이 좀 넉넉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거 집에 한 푼 갖다 준 적이 없대요. 전부 다 순천 사람도 술 받아주고 그래서 시의원을 배워야 할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 술 받아준 값으로 갔다네. 그 순천에 살면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술 친구들한테요. 어이 나 이제 교회 나가게 됐네. 자네도 함께 교회 좀 가세. 뭐라고 답변이 오겠어요? 그런가?
자네나 잘 다니소, 자네나 잘 다니소. 또 이튿날 찾아가요. 어이, 나 교회 나가네. 자네도 나와 함께 교회 좀 가세. 그런가? 자네나 좀 잘 다니소, 이 사람아. 술집에 가자고 할 때는 그렇게 잘 따라오던 사람들이 교회 나가자고 하니까 아이고, 20번을 가고 30번을 가고 안 따라와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하,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구나. 뭔가 나쁜 영이 사로잡고 있거나 술집에 가자고 할 때는 그냥 있는 약속도 취소하고 따라오던 놈들이 아니 교회 가자니까 절대로 안 따라. 이야, 깨달았다는 거. 여러분도 그냥 범상에서 온 게 아니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세요. 아, 생각하니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네요. 옆 사람 보고 아시라니까요. 그냥 아이고, 한 번 더 하세요.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요. 뭐 우리 저 백군기 시장님이 교회 나오신다고 대한민국 시장님 군수리들이 다 나오고 대통령 다 나오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하나님이 뽑은 사람만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저 하종대 이 HNL의 국장은 뭐 맨날 나오시잖아요. 저분이 그렇게 교회 나가도 안 믿어진대요. 근데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는 거 있다가 이제 뭐 하여간 존말을 또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만은요. 참 아주 말쟁이 글쟁이 저런 분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하루에도 두 번, 세 번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을 가는 거요. 어이나 교회에 다니게 됐네 이 사람아. 이번 주에 꼭 나와 함께 가세. 여러분 30번, 40번 가도 안 되고 100번을 가니까 이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어이, 알았네 이 사람아. 나 그만 알아서 갈라네. 제발 그만 와서 이 사람아. 그런데 나나 물어보라네 이 사람아. 내가 교회 갈 때는 넥타이를 차고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냥 그랬더니 어이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그리고 당장 가서 넥타이를 사다 줬대요. 요거 차고 내려와서 이 요거 차고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전도를 몇 명 했느냐, 650명에서 700명을 했어요. 그래서 빈자리 다 채웠습니다. 1년에 시의원을 하면서 그저 시정활동을 하고 다니는 맨날 전도. 그러니까 당선도 그냥 전도 온 사람이 다 해줘버려, 다 해줘버려, 다 해줘버려. 네? 여러분 사랑도요 감동을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니 무슨 뭐 자기가 장도 저처럼 뭐 특수하게 잘생긴 사람이라 모르지만 그 비웃는 사람 별로 하나는 기뻐하지 않아요. 어떤 남자가 아무리 구애를 해도 여자가 안 넘어와요. 그래도 남자가 계속 사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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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남자한테 막 그냥 남자가 여자한테 막 그냥 사랑한다고 지금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대문 앞에 서서 100일 동안 밤을 세워보세요. 그럼 내가 감동을 받을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찬사리가 내리거나 간에 비가 오나 우리 집 앞에서 밤을 세우세요.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자는 매일 밤마다 대문 앞에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습니다. 그때가 여름이 지나서 이제 제법 쌀쌀한 가을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레나데를 우리나라 식으로 불러서 가을이 지나 이 여러분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오니까 대문 바깥에서 막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빨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이 난 너를 못 잊어 제이 난 너를 사랑해. 그랬더니 대문을 열고 여자가 어머머머머머머 그날이 캄캄한 밤이었는데 제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나를 향한 사랑 확신했으니 그때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제발 제발 100일 채울 거 없어요. 이제 그만 결혼해요. 당신 사랑 확인했어요. 그 남자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여자에게 죄송한데 저 알바생인데요. 그래갖고 결혼 깨져버렸대요. 아 참. 박병선은 알바생을 안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알바생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감동을 줘야 돼요.
그는 직접 몸소 찾아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천의 전도왕, 그리고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진돗개 전도왕, 한 번 불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왕. 아, 진돗개같이 생겼잖아요. 봤어요. 우리 교회도 몇 번이나 오셨는데 중요한 건 제가 키가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은숙이라는 고래 한 마리가 그 집안에 들어가더니 그 집안을 푸른 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모든 형제, 친척들 다 전도하게 되었고 남편을 거룩한 고래 사냥꾼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병선 장로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한국교회를 푸른 바다로 만드는 바람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고래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고래.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고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 다 고래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래가 되자, 고래가 되자. 다시 한번 합니다. 고래가 되자, 고래가 되자. 취소서 편을 들고 고래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고래가 되고 이 시대를 푸른 바다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왜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목사들이 그냥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 푸른 바다는 그만두고 오히려 한국교회와 교계 기조자들이 욕을 먹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의 기수가 되었고 독립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요, 민중목회를 하였고 국가목회를 하였어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서요, 여러분, 건국위원들, 우리 뭐 김인호 집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건국위원들의 대부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뭘 선택했느냐, 우리가 고려 때 불교가 끝났어, 조선 때 유교도 다 시들어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종교 정신을 세우느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한번 이 나라를 건국해보자. 그렇다고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자 말은 아닙니다. 그런 정신이에, 새로운 문명과 신문명을 가져오는 게 기독교였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와 속도주의, 성장주의에 변성을 하게 되면서부터 불행하게도 교회만의 카르텔을 형성합니다. 자기 집단의 영리를 위하여 이너서클화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눔과 소통과 섬김,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우리 성, 우리의 교회 카르텔을 쌓는데 하다 보니까 지식인들로부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이 정상적인 기존의 전통교회들은 교회 운영의 문제로 비판을 받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사이비 목사들이 마치 우리 정말 하종대국장님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이단들이 뭐 정통적인 저하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정통교회 목사들이 아니고 언론들은 마치 그들이 정통교회 목사들인 마냥 호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비난의 목까지 다 짊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제가 옛날에는요, 그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각 방송과 신문사마다 다 언론 보도 지침 협조를 좀 해달라고 제가 다 보냈는데, 요즘은 제가 단독이지만 제가 이 교단의 이제 이게 뭐 교단의 부총회장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법도 지켜야 되고, 제가 조금은 아무리 단독이라 하더라도, 선거 없는 당선이라 하더라도 제가 몸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요즘 못했더니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합기관에 어떤 분들에게 다 이거 이 연합기관이 해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마리의 고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처럼 이 시대에 바다를 푸른 바다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저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날의 전도자를 바다를 부르게 하는 고래의 이미지로 생활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영적인 고래가 되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도는 이 전도하다 보면은 잔챙이 고기도 많이 잡아요. 뭐 멸치 같은 고기도 잡고 그래요. 멸치 어떤 사람도 멸따구라고 하는데 예. 멸치와 멸따구의 구별은 멸치는 여러분 이게 봉지에다가 파는 거고 멸따구는 봉다리에다 파는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멸치는 아줌마가 팔고 그 다음에 멸따구는 아지매가 판대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멸따구도 잡지만 거대한 고래 같은 상어 같은 이 고기도 잡아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은 스데반과 빌립 집사 같은 고래도 사도 바울 그리고 누굽니까 바나바 같은 고래 사냥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후반기 전도축제 때 멸치나 꽁치 같은 고기도 잡지만 큰 고래도 사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고래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고래가 돼야 돼요. 고래가 되어야 고래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고래 사냥인데요. 고래 사냥하면 누가 생각이 나느냐?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어떤 누구 생각이 날지 모르지만 가수 송창식이가 생각이 납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불러와. 술 마시고 난 술을 못 마시니까 술 마시고 놀이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 술 마시고 놀이하고 그렇잖아요. 뭐 하구장 술 잘 드시잖아요. 그죠? 술 마시고 놀이하고 우리 유성근 자는 과거에 다른 건 몰라도 술 얘기해서 접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 가서 아니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먹는데 막 사발에다가 그냥 50도짜리 부어가지고 약간 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발에다가 부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술 마시고 놀이하고 춤을 춰도 마음은 슬픈 뿐이고 속쓰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쓰린 후에 미란타 해드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놀이하고 춤을 춰봐도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도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요 상남자 사나이 기질이 있어서 아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먹지도 못하는 술 먹어서 그냥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기크하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술 담배 가까이 하지 않냐고 얼마나 영혼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자유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유한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래 같은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후반기 프라미스 생명축제 때는 고래 사냥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래 사냥꾼이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바다로 가야 됩니다. 동해바다 아니면은 여러분 아파트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런 노래 부르세요. 괜찮아요. 저 떠나자 동해바다로 성령 충만 전도 열차 빈자리 타고 한번 해요. 저 떠나자 동해 바다로 푸른 바다 유영한 고래 잡으래. 어떤 사람은 맨날 목사님 저렇게 고래만 뭐 배 타고 지금 고래 잡으러 그런 사람 없겠지. 아무튼 오늘 여러분 전도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참 이 시대와 정말 우리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야말로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진정한 구원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전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에 의해 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아니 뭐 선교사님들 우리나라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 알아서 다른 종교 믿고 다 그냥 천국 가자고 할 일이지.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들 중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두 번째로 전도는 영혼 구원을 통하여 시대와 사회를 녹색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바다를 만들고 영혼의 아바타 숲을 만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시대는 건강하고 또 밝은 푸른 바다의 사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화해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남북 문제, 한일 문제, 한미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풀기에는 너무나 이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언젠가 저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현해탄에 평화의 꽃씨를 뿌려지게 되고 꽃길에 백길을 열게 되는 때가 올게 될 줄로 알고요. 한미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이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향하여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맨 먼저 부름받았던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마태복음 4장 19절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남진 장로님께서 여러분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아시죠?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오직 한결같은 그 사랑에도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랩이 나옵니다요. 아, 그대와 나 우리 둘이 함께 한다면 아, 두려울 게 뭐야? 아, 힘이 들 게 뭐야? 걱정일랑 하지 말고 내가 안아줄게. 평생 지켜줄게. 평생 책임져줄게. 아,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 낚는 어부는 제가 그냥 보탠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훗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권능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고래가 되었어요. 고래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고래 사냥에 나섰습니다. 고래 사냥에 나섰어요. 고래 사냥. 차,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푸른 바다로 만드는 고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고래 사냥하는 성도들이 그냥 되지 마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영혼을 낚는 거대한 영혼의 고래를 낚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세요? 왜 그렇게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왜 그렇게 마음도 무겁게 느껴지세요? 함께 예수 믿어요. 우리 하종대 국장님 예수 믿읍시다.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전도하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 빨리 누구가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곳 있나요 예수 안에 다시 있어요.
코레들을 여러분 전도하시는데 이 전도는요 자랑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평생 이런 꼴이 다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구형은 아닙니다. 이게 다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전도하는 게 아니야. 이 전화하는 전도하고 전화하고 헷갈려버려 아무튼간에요. 저 1번 누르고 2번 누르고 전도를 아니 전화를 저보다 빨리 한 사람이 없어요. 전화를 저보다 이게 편해요. 전화는 물론 또 하나의 스마트폰이 있긴 있습니다. 해외 갈 때. 근데 금요일 날 우리 세상에 우리 김진애 장로님이 뭘 갖고 온 줄 아세요? 폴더폰을 갖고 온 거야. 이 폴더폰은 여러분 3천 개 한신데 나 돈 있어도 못 삽니다. 게을러 터져요. 그런데 이걸 딱 갖고 온 거예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거 장로님 하루 좀 일찍 갖고 오지 그랬어요. 일찍 가져오지. 어저께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저 식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들한테 이런 걸 자랑을 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호텔 직원한테 엄마 목사님 이런 걸 다 가지셨네 그러잖아요. 아 기분 좋아요. 지나가는 애들한테 야 나 이거 가졌다 이거 내가 선물 받았다 그래. 그랬더니 다시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만져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난 정말 내가 유치해. 나 이런 적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적 처음이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가서 여러분 전도하고 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는 유치 찬란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고래를 데려오는 사람 프라미스 생명축제 후반기에 다 고래 낚는 어부들 고래 사냥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고래 사냥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